자, 새로운 EA24에서는 뭘 배웠나요? 계절이랑 계절에 하는 계절의 날씨랑 계절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뭔가 꾸준히 틀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쓰기 시험지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꾸준히 틀리는 거 틀린 것도 있고 고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봄이에요. It is spring. 아이고야. It is spring. 그래서 이대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랬더라. What season is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Season 어떻게 썼더라? S-E-A-S-O-N. 오, 그렇지.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겠어요? 날씨요? It is warm. Warm 어떻겠어요? W-O-R-M. 오케이, 이거는 벌레란 뜻입니다. 좋습니까? 아. It is war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그렇죠.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그렇죠. 뭐 일단 father는 이번에 맞았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고? 낚시하는 중이에요. 낚시하는 중이라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너의 아버지 뭐하고 계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했더니 안만 길어봤자 My father은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He is fishing. 그는 낚시 중입니다. What is your father doing? He is fishing.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 What is he doing? 그 사람 뭐 하고 있어? What is he doing? 낚시하고 있어. He is fis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름에 엄청 더워요.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그렇죠. In the summer 어떻게 써요? S-U-M-M-E-R.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season is it? 오케이. 무슨 계절이니? 그랬더니 여름에 이럽니까? 아니요. In the summer의 뜻이 이런 뜻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는 알잖아. 네, when.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When is it very hot? 그렇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when is it very hot은 무슨 뜻이야? 언제 매우 덥나요? 그렇죠. 언제 매우 덥니? When is it very hot? When is it very hot?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In the summer.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Yeah. 그리고 in the summer의 원래 정상적인 위치는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원래 영어 문장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 누가다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덥다. It is very hot. 언제? In the summer. 됐습니까? 그리고는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얘 원래 있는 위치로 바꿀 거야. 네. It is very hot. In the summer가 원래 문장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Uh, 이 뜻이 뭐야?
매우 더운. 그렇죠. 매우 더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어떻게, 어떤, 왜 중에서 뭘까요? 어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로 바꾸고? How로 바꾸고. 당연히 묻는 말 만들 거니까 얘는 일로 갈 거고.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서. 네. How is it in the summer?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여름 날씨가 어떤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름에 어떻습니까? How is it in the summer? How is it in the summer? 그리고 날씨를 묻는 말이니까? How is season 아닌데?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여름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이런 거 우리가 다 선생님이 미리 다 가르쳐 준 거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문장에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 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그렇죠. 오케이. Swimming 어떻게 써요? SWIMMING. 그렇죠. Surfing 어떻게 써요? SERLFING. 그래서 이런 거 쓰기 연습한 기억이 납니까? 서핑이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셀핑. 그리고 뭐 다음도 시험지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 전번 시험에 많았는데 이번에 또 틀리고 있어. 이거. 솔핑은 뭔데? 솔핑. 솔핑. 여기 으 가만 보니까 지금 세로비가 으 하고 얼 소리를 같다고 똑같이 리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소리 내는 방법 정반대야. L은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Surfing. 네. 그리고 얘는 거꾸로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야 돼. Surfing. Surfing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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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틀린 것을 정리를 못할 정도로 많이 틀렸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브라더가 하는 행동입니다.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Brother 어떻게 써요? B-R-A-K-E-R. 브레터야 브레터. 브라터. 브로. 헤이 브로 이런 거 못 들어봤어. 헤이 브로. 어? 브라 내 브로이자 브로. 뭐 브로터야 브로터. 브라 혀를 왜 물겠어? 혀를 브라더 할 때. 지난 시간에 틀리고 또 틀렸어. 그다음에 is watching 어떻게 써요? WATHING. WATING이야 WATING? 와, WATCHING인데 WATING만 TH 나왔으면 혀 물어야 되겠네. 혀 물어. WATING. WATING이야 WATING. WATING MOVIE? WATCHING이라고요 이 친구야. MOVIE는 이번에 만졌네. MOVIE는 어떻게 써요? MOVIE.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Hey.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are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왜 갑자기 R가 튀어나옵니까? What are he doing입니까? 아니요. 어? Hey,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Uh,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He is watching movies. Okay.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In the autumn It is wind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오케이. 무슨 계절이니? 아, 가을에. 아. 이럽니까? 무슨 계절이니? 가을에. 이럽니까? When is it windy? 그렇죠. 언제 바람 부니? When is it windy? 바람 분다. It is windy. 언제? In the autumn. In the autumn.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how is it in the autumn? 그렇죠. How is it in the autumn? 오케이. 문법은 배운 거 잘 써먹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꾸 엉뚱한 스펠링을 말하는 게 문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할 만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We are eating dinner. Eat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Having. 그렇죠. We are having dinner 어떻게 써요? D-I-N-N-E-R. 오케이. 그렇죠.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이번에 맞았고요. We are having dinner.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What are they having? What are you having? 너희들,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라고 그랬죠. 너희들 뭐 먹고 있는 중이니까 뭐다? What are you having? You are입니까? What are you having? What are you having? 뭐 먹고 있냐? 너희들 뭐 먹고 있어? What are you having? 우리 저녁 먹고 있어.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시험 덜 쳤네요. 맞아치고 오세요. 왜 뒷면 안 보니까. 아, 뒷면도 있구나. 오케이.